최근 한국이 선보인 어떤 물건 하나가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모두가 상상했지만 누구도 만들지는 못했던 슬라이더블 스마트폰을 선보이며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뽐낸 것인데요. 한국 디스플레이 기술을 완전히 꺾었다며 호언장담하던 중국 기술자들은 이를 보고 한국의 기술력에 열등감까지 느끼며 울분에 찼다고 합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한국의 위용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세너제이 맥에너리 컨벤션 센터. 전 세계의 기술자들과 IT 기자들, 과학자들의 이목이 모이는 행사인 인텔 이노베이션 2022에 뜻밖의 손님이 등장했습니다. 팻 게싱어 CEO의 소개로 자리에 나온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은 놀라운 물건을 선보였는데요. 그동안 모두가 상상만 했던 슬라이더블 디스플레이를 손에 들고 나온 것입니다. 최고의 경험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겠다는 말과 함께 그는 태블릿 정도 크기인 13인치 디스플레이를 쭉 잡아당기며 17인치로 늘리는 묘기를 선보였습니다. OLED 기반으로 만든 슬라이더블 플렉스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삼성은 스스로 개척했던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종말을 선언하며 앞으로의 디스플레이 시장은 슬라이더블 디스플레이가 지배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삼성이 선보인 슬라이더블 디스플레이는 엄밀히 말해 롤러블 디스플레이와 동일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특히 화제를 모았던 이유는 올해 내에는 절대 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고 근래 거대 IT 회사들의 기술 개발 속도가 더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필요한 부품 수급에도 지장이 컸고 코로나로 인한 업무 효율 저하는 2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때문에 올해 안에 슬라이더블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제품이 나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을 한국은 보기 좋게 배반하고 개발에 성공해낸 것입니다. 올해 초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와 지난 8월에 열린 K디스플레이의 행사장에서 삼성은 12인치 제품을 선보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손 안에서 가동하는 제품을 선보인 것은 인텔 행사장에서가 처음이었습니다. 삼성이 이번에 발표한 기술은 사실 LG가 일찍이 선보인 바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016년 CES 행사에서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선보이며 세계 최초로 롤러블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폰 제작에 들어갔다는 선언을 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선언 후 몇 년 뒤 LG는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며 세계 최초 롤러블 스마트폰 상용화의 기회는 헛되이 날아갔습니다. LG가 가져가나 했던 세계 최초의 타이틀이 다시 공석이 되자 중국의 오포나 BOE 등에서 롤러블 스마트폰 개발에 연구비를 투자한다는 보도가 나오며 중국 역시 세계 최초 롤러블 스마트폰 상용화라는 타이틀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답게 막대한 연구비와 기술 인력을 투입하면서 한국을 매섭게 쫓아왔죠. 그러나 한국은 기술 격차를 그대로 유지한 채 중국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고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선점했습니다. 현장에서 삼성의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직관한 중국 관계자들은 충격에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중국은 LCD 시장은 물론이고 OLED 시장에서까지 한국을 맹렬히 추격하며 과거 한국이 일본의 LCD 왕좌를 빼앗았던 것처럼 중국도 조만간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발표 직전 중국 선전에서 중국 기업 TCL이 폴더블 폰과 롤러블 폰을 결합한 폴드앤롤 스마트폰의 시제품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롤러블 폰과 폴더블 폰을 결합한 이들의 제품은 안타깝게도 완전한 성능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접히는 부분인 힌지가 너무나도 선명한 것은 물론 접고 펼칠 때마다 화면 전환에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이런 불완전한 물건을 내보인 다음 순간에 삼성이 롤러블 스마트폰 기술을 보란듯이 공개하며 중국의 자존심을 뭉갠 것입니다. 롤러블 스마트폰 개발을 통해 머지않아 이룰 수 있는 다음 단계의 기술은 바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입니다. 종이처럼 얇고 유연한 기판을 통해 손상 없이 구부릴 수 있는 디스플레이는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꿈의 디스플레이라고 불려왔습니다. 고무처럼 뚝뚝 눌린다던가 곡면에 매끄럽게 부착시킬 수 있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잠재성은 말 그대로 무궁무진한데요. 하지만 그동안 시장의 주류를 장악했던 LCD 방식으로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액정 화면의 뒤에서 빛을 쏴주는 백라이트 유닛이 구부러질 경우 손상을 입기 때문에 구부렸을 경우 원래대로 복구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OLED 기술이 발달하면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꿈으로만 그칠 기술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소자 하나하나가 빛을 내어 백라이트 유닛을 필요로 하지 않는 OLED 기술은 얇으면서 가벼운 디스플레이 구조를 만드는데
적합했습니다. 한국은 OLED 기술에 있어 단연 최강자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OLED 기술의 확장성을 파악한 한국 기업들은 OLED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들을 잇따라 개발하면서 OLED 패널의 기술 향상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은 OLED 분야에서 1등과 2등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참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가 주도의 막대한 차이나 머니를 비롯해 산업 스파이를 통한 기술 유출과 해킹, 그리고 인적 자원 빼가기를 통해 중국은 지속적으로 OLED 기술 확보를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효과를 봐서 중국은 한국을 빠르게 따라잡으며 속도에 박차를 가했죠. 과거 한국은 LCD 시장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중국에게 왕좌를 양보해야 했습니다. 압도적인 생산량과 저렴한 가격 공세에 한국 LCD 업체들은 잇따라 고배를 맞았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먼저 개척한 OLED 시장까지도 중국이 발을 들이밀어 턱 밑까지의 기술 격차를 좁혀오자 한국은 또 한 번 다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옴비아에 따르면 매출 기준 LCD와 OLED를 포함한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43%로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세계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30%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하여 중국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는 국가로부터 무려 3조 2천억 원의 보조금을 받으며 기술 개발 및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BOE는 국제정보 디스플레이 학회에서 95인치 8K OLED 패널을 전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세촨성 청두와 로양에 위치한 6세대 OLED 생산 라인을 통해 압도적인 생산량으로 한국 물량을 압도하는 한편 LCD 때와 마찬가지로 저렴한 OLED를 세계 주요 IT 업계에 납품하는 것을 목표로 품질보다 가격이라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BOE의 OLED 패널을 공급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애플은 한 차례 중국에게 호되게 당하고도 다시금 패널을 맡기기로 결정한 것이라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의 경악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애플에게 한 번이라도 피해를 주거나 함부로 지적 재산권을 유용할 경우 다시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BOE와 다시 손을 잡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BOE는 애플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회로 배선 설계를 무단 변경하는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애플은 펄떡 뛰며 BOE와 손을 끊고 두 번 다시 거래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는데요. 이런 선언이 무색하게 결국 BOE의 값싼 OLED의 유혹에 애플은 원칙마저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거대한 파이를 가지고 있는 애플이 중국과 다시 손을 잡자 TCL과 오포 등 유명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도 더디지만 꾸준히 기술 발전을 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중국이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공포가 퍼졌죠. 그런데 한국이 이번에 다시 한번 기술 격차를 증명,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OLED 분야의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삼성은 이번 슬라이더블 기술의 방향을 공개하면서 상용화 제품 출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번 제품에는 2스택 텐덤이 적용되었고 Y 옥타 방식을 채용한 것이 드러났는데요. 기존 OLED는 발광층이 한계라 밝기 면에서 아쉬웠지만 이번 삼성이 선보인 새로운 스마트폰은 발광층 두 개를 삽입해 기존 대비 화면 밝기를 두 배로 높이며 디스플레이 해상도까지 향상시켰습니다. 더불어 수명도 길어져서 기존 OLED 대비 수명이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가 생산 중인 스마트폰 제품은 모두 싱글 스택 제품으로 향후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통해 2스택 상용화가 완료되면 모든 제품에 2스택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Y옥타 적용 역시 눈여겨볼 만한 변화인데요. 패널 위에 터치 필름을 따로 부착하는 애드온 방식과 비교했을 때 Y옥타 기술을 적용하면 패널 두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애드온 방식과 다른 온셀 방식으로도 불리는 Y옥타 기술이 적용될 경우 디스플레이를 더 촘촘하게 접을 수 있어 부피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공개된 신기술만 해도 중국을 아득히 추월할 수 있으나 삼성은 중국의 추월 의지를 꺾게 만들려고 상용 제품 출시 시 추가 기능을 더 탑재할 것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상반기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원한 롤러블폰 관련 특허만 현재 10개에 달하며 양쪽을 잡아 당겨 열 수 있는 프레임 기술과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말아주는 장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 삼성이 보여준 시제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롤러블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에 역대급 퍼포먼스를 보여준 삼성 때문에 충격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
이렇게 가다가 삼성에 계속 끌려다닌다는 우포 회장의 경고가 중국인들 마음속에 깊숙이 박혔을 텐데요. 세계에 충격을 준 삼성의 롤러블 기술.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아득한 초격차를 벌린 삼성의 빠른 기술 선점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이런 기술 격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